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한국 증시는 사실 전일 미국 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상승 출발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좀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악재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고 그 폭락이 SNS 관련된 소셜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빌미로는 작용했으나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 일단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 준다라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기관성 매수세가 개인들의 매도를 받아가고 있고 특히 연기금의 수급도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.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시장을 통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폭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풋매수와 콜매도를 가져가면서 포지셔닝을 반대로 갖고 있거든요. 그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내일 있을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라든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놓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만 가져가는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셀트리온 서민방을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그리고 앞으로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는 어느 쪽이 될까요? 네, 우선은 시장은 뭐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으나 예. 전반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제한은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섹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독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러면 강하게 등장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조금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시적인 경기 자체가 상승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된 모습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섹터에 대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섹터로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던 부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었죠. 특히나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와 관련된 섹터 분들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과거의 시장만큼 이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현재 지금 많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린다라면 좀 하반기 좀 관심 섹터로서 좋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국내 대기업 투자 관련해서 이제 발표 관련된 그쪽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인공지능, 로봇, 자율주행 쪽으로 좀 좁혀 주셨네요. 네,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